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박주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금요일날 있었던 대법원의 선거소송 첫 재판에 대한 전후 상황과 또 현장 스케치, 또 개인적인 그런 판단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야, 이렇게 이제 안 만나도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구글 미트가 좀 잦아져 가지고 예. 집에서 맨날 오늘도 회의가 지금 두개 뒤에 또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구글 미트 가지고 또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구글 미트 사용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제가 구글 미트나 아니면 줌이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좀 한번 사용해 본 의견 저는 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 미트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요. 예,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슬라이드 같은 거 쓰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아, 그거는 써보진 않았는데요. 아. 예, 그건 써보진 않아. 아, 줌으로는 제가 워싱턴 기자회견을 하셨고. 줌으로 했고, 요즘에 회의는 구글 미트로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할 때는 이제 그걸 했고요. PPT. PPT나 이런 걸 사용을 했고요. 줌으로 할 때는 구글 할 때도 그냥 했습니다. 말만 전했습니다. 줌을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줌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 장점이 좀 뚜렷하게 있어가지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뭐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 또 새로운 도구를 도입해가지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한테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어쨌든 미트가 화상회의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구나. 필요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재판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연단에 써가지고 말씀들 하신 거다 들었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날, 전반적으로 법정에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 처음에 몇 명이 나올지가 일단 궁금했었거든요. 예, 아, 그게. 네, 세 명이 나올지, 네 명이 나올지가 좀 궁금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심 대법관 한 명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대표적인 자파 판사라고 할수 있는 이제 김상환 대법관이 나왔는데, 실제로 재판에서 마주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김수열 대표, 그리고 정창욱 신발 열사 예. 이런 구속시킨 판사가 이제 최창훈 판사 아닙니까? 예.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김상환 대법관을 먼저 한번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예. 생각보다는 조금 명예 감정이 있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약간의 긴장은 했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말은 해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한 대법관은 지금 네. 박 변호사님하고는 되게 연수원 기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상당히 많이 나죠.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기술을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 박범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도 서울대 법대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대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법대 나왔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김상환 대법관은 어쨌든 과거에 좀그 좌파들한테 좀 유리한 판결을 했던 사람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예. 예, 일단은 결론이나 이거는 상관없이 들어주는 자세는 좀 상당히 되어 있는 대법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몇 분의 대법관 이제 주심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이시죠. 세 분인데 지금 노정희 대법관이 이제 화요일 날그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제 우리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빠지지 않을까, 제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심 한 분,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의 대법관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그런 그 선거 소송을 담당을 하시겠네요. 그걸 제2부라고 하던데, 그러면 모두 이번에 그 소송이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3명, 4명씩 3명, 이렇게 아, 12명으로 4명씩, 3명, 3명씩, 4명, 4명씩 3부로. 3부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원래 권순일 가만 계시 보시죠. 위원장만 빠지고 나머지가 이제 14명 대법관 중에 12명으로 이렇게 나뉜 거죠. 예. 4명씩. 박주현 변호사님 얼굴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구름다리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 계시 보시죠. 아, 다시 접속해 보세요. 다른 분은 또 보이는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방송 우리가 지금 이제 초보자가 돼 가지고 좀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님이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확정해 주시는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은 몇 분의 대법관들이 나오실까 궁금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궁금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측인 그 인천 연수을 인천 그런 연수 선관위 측에서는 몇 분이 나오실까? 그건 궁금 안 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대륙 아주 변호사들이 몇명 나올까도 궁금을 했었는데 그 선관위 직원들이 또몇명 나올까는 사실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그 소송 수행자로 그 직원들을 임의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국세청 교수할 때도 조세 소송에 소송 수행자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예. 소송 수행자로는 이제 그 직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통상적으로 변론 준비기는 원래 한 명의 대법관이 나올 걸로 아니 한 명의 법관이 원래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일 때는 세 명이 다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그 지금 8.15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서울행정법원에 11부 그 박형순 부장판사의 3명 그 3명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법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전통적인 그런 어떤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인지 이제 주심 대법관 한 명만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법률 용어가 좀 생소하고 생경하기 때문에 통상 이번에 변호 준비 기일, 그 다음에 변호 기일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변론 기일은 일단 이른바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공개가 것이고요. 되구나. 변론 준비 기일은 이제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증거조사나 향후의 본안에 대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쌍방의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대법관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녹음 원래 비공개가 원칙인데 변론 준비 기일도 비공개지만은 이게 그만큼 국민의 큰 관심사니까 녹음 신청을 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한테 녹음 신청을 했는데 그 녹음 신청은 이제 거절당했습니다. 저희는 거절 이제 주체는 김상한 그 대법관이 거절하시는 겁니까? 일단 김상환 대법관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예. 재판부가 의논한 결과 좀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 변호사님, 이제 이게 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제 180일 6개월이 강제조항은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재판이 지체돼 가지고 나중에 임기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 후식 규정이라고 지금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후식 규정인 이유는 후보자나 정당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후식 규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나 정당이 만약에 이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건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게좀 원칙으로 강행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그것의 판단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훈시 규정으로 갈 것이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지금 125개의 그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예. 139개가 원래 소송이 제기되었고 지금 12개 가치하나 이렇게 되고 125개가 지금 이제 그 선관위 공식 답변에 의하면 125개가 계류 중인데 그 125개 중에 이제 고작 제1회 변론 준비길이 열립니다. 변론길도 아니고. 그래서 고작 한 사건에 대해서 변론 준비 길이 180일 더하기, 제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뭐, 8일. 그게 좀, 이 좀,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럼요. 저는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만약에 형사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실제로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마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만일 이제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그런 의원들이 그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 법을 만들어냈을 만일 그것이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가 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이 무효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가 사실은 뭐 한두 명의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체계라서요. 사실 지금과 같은 집단적인 불법 행위 범죄 행위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이제 4.15 총선의 그 부정선거 결과만으로도 증거만으로도 이미 지금 거의 뭐 60명 넘게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의 그 부정선거라면은 사실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21대 국회란 것은 이제 전면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예. 6개월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박사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제 조문을 한번더 봤거든요. 예. 공직선거법 225조가 예. 선거에 관한 소총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문구는 사실은 이제 법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의무를 사실상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의 그저 규정 225조를 읽어주시는 것을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것이 이제 강제 규정으로 받아들이지거든요. 그런데 강행규정. 지금 대법원이나 법원이 이것을 그냥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훈시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만 조직도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예, 그런데 이것은 180일 이내에 선거 사범과 같은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선거를 마치는 것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나 책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선택사항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지금 그 19대 대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세상에. 일반 유권자들이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후보나 정당이 제기한 것은 이미 다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 현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 자행했던 이제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양성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거 아닙니까? 예.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을 했는데, 그뭐 사실 지금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뭐 과거의 국정농단도 마찬가지고 그 흐름을 보면은 의뢰의 그 관행처럼 했던 것에 대해서 법의 사태를 들이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훈시 규정으로 그 들이대고 그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엄격한 법의 사태로 접근을 해버리면 지금 그 14명의 대법관이 전부 다 나중에 직무유기로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사람들이 법의식이 이번에 보면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공직자로서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인 사건을 왜 그렇게 더디게 처리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라, 이런 종류의 국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저는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번에 그 단상에 서서 이렇게 6분의 그런 민경욱 전 의원을 맡았던 변호인단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제 귀에 유난히 그 꽂히는 그런 문장이 그 증거물은 이미 없앴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박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가 하지만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됐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기억에 의존하시지만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증거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뭘 지웠다고요? 그 이른바 제일 중요한 전자 개표기 있지 않습니까? 예.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하는 예. 그 투표지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 프로그램을 지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예. 그 QR코드에 있는 투표지나 이제 당일 투표지가 지나가면서 예. 찍힌 그 이미지 파일을 원본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원본을 지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전자 개표기 내에 그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트북을 전부 다 임차로 해서 반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좀그한 4시간 정도 이 재판 과정에 참석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좀 황망한 그런 중이었고 그렇게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지금 들어보시고 좀 문장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증거인멸을 좀 정리해 주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선관위 측에서 우리가 그 인멸했다, 없다, 버렸다 이렇게 답하신 거는 첫째, 전자개표기의 운용 프로그램, 둘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 세 번째, 노트북, 그 전자 분류기용을 제어하는 제어용 노트북을 이미 임대했기 때문에 임대를 다, 그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모든 증거가 인멸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그 SK하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이제 그 전기 배터리 문제로 이제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소송한 그런 자료를 쭉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건 여하를 불문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SK 측에서 이메일 등을 완전히 제거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중재를 때리더라고요. 그 증거 인멸한 행위 자체가 그냥 유죄다 이렇게 그냥 판결을 해버리더라. 최종 판결은 이제 며칠 있다 보는데 그때 아 이게 그 소송 전에 증거를 인멸한 것도 굉장히 위중한 범죄지만 소송 중에 증거를 인멸한 것은 이거는 엄청난 가중처벌적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법은 이렇게 소송의 진행 중에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일단 입증 책임에 있어서 이제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형사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이거는 별도의 고발 절차가 필요하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 인멸죄로 고발도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중재로 처벌돼야 될 것이고요. 사실 지금 그 재판 절차 과정에서 김상환 대법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상대방 그 저쪽 그 선관위 측에서도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입증을 안한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뭐 항변이나 이렇게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설명을 자기들은 이제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입증 책임 자체가 전환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입증을 못하는 책임은 선관위한테 있기 때문에 패소 위험성이 선관위 측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이게 법 원칙적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어쨌든 그 김상환 주심 대법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선관위 측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장을 하길래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아마 재판이 좀더 길어졌으면은 막 싸우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제 272만 개 우편 투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처럼 뭐 명확한 입증은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 우편 투표가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 조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입증은 저쪽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조를 뭐 1,400개가 넘게 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미 이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볼수 있습니다. 예. 어떻든 그 이제 또한 가지 제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증거 인멸을 한 선관위 측에서 증거 인멸한 걸로 그렇게 본인들의 입으로 이야기한 그세 가지 외에 민경욱 전 의원을 그 선거 무효 소송에 들어가실 때 신청한 증거 보전 신청 가운데 이 물건이 다 들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게 최초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신청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투표지, 비례대표 투표지랑 지역구 투표지가 그 대상이었는데 지금 연수구 선관위 측에서는 집행 결정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안 내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 이미지 파일도 필요하겠다, 전자 기록이나 서버도 필요하겠다, 증거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대법원이 이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법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변호인 단이 신청한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를 방기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증거가 인멸됐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뭐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개월 동안 재판이 되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는 부정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모든 선거에 있어서 검증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선거의 명부 확인입니다. 예. 근데 그 통합선거의 명부를 지난 23일까지 안 내놨었어요. 23일 전날까지. 예. 근데 23일날 이제 지금 대법관 앞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예, 비공식 저희들한테는 공개가 안 됐고요. 김상환 대법관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형태로 받은 거냐, 예를 들면 문서냐, 파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환 대법관이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다라고 일단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선거의 명부에 대한 부분조차도 지금 저희들은 구경도 못 했고 지금 그 상대방 측이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대법원에 이제서야 전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대전시 중구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보니까 대전시 중구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라 그렇게 이제 법원 측에서 아마 그 명령이라고 합니까? 법률 용어로. 법원의 명령이 예, 있었습니다. 법원에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그거가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논평을 내니까
유튜브에서 비교적 미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 캐리 파악이란 분이 당장 그대로 그걸 썼더구먼요. 아니, CD에다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가 내면은 그걸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당신이 믿을 수 있냐 이야기죠. 반드시 원본에 검증이 돼야 된다. 원본 검증 없는 투표 이미지 파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막 격렬하게 그냥 그분이 화를 내가지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법적 그 문제가 문제가 현실화됐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펜데토페님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전할 때 서버를 그때 새벽에 QR코드를 뭔가 복사하는 듯한 장면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상 공공연하게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것이 우려되는 이상 지금 시간도 너무 지났고 그래서 단순한 사본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재판 중에서도 저희가 원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CCTV조차도 그때 사본이었는데 원본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렌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전달을 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그런 그 카피본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그 일단은 법적 효력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예. 일단 원칙적으로 지금 같은 이제 디지털 조작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주 명백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박주현 변호사님이 역시 그 작업을 처음부터 진행하셨으니까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생생한 그런 현장 증언과 그다음에 법리적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병호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일하기도 아니고 변호인단 뭐 일도 아니고 저 일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자신과 아이들과 아이들의 세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일부를 투입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재원의 일부를 투입해가 후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의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이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십실반으로 힘을 더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또 그날 좀 유감스럽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거 큰일 났구라고 생각된 것이 그 김상한 주심 대법관의 입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선관위 측에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 거가 정말 좀 아니 법 훈련 받은 사람이 일반인들보다도 좀더 그거 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 저도 변호사님 조금 앞으로 댕기셔 가지고 마이크에 예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좀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뭐더 훨씬 더 또렷해지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아니, 그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세금으로 왜 봉급을 받느냐 이야기죠. 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당연히 베리파이, 검증까지도 책임을 진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죠.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헷갈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야기죠. 당신 조직이 해야 될 일이 뭐냐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뭐냐야. 선관위원회가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근데 이게 입증 모든 것을 정보를 그쪽이 다 갖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을 그냥 세우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입증 책임이 선관위 측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다. 한번더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그참 황당하기 짝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증거 자체가 일단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증거는 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완전히 그쪽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증거가 편집된 그런 이른바 현대형 소송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입증 책임이 전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민사소송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소송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조세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게 돼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에 저도 이 입증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강하게 반발했던 게 이제 우편 투표를 예를 들면서 이 정도 입증을 했으면은 저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선관위는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엉터리로 거짓말로 답변을 하거나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입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는 상황에다가 그 서버라든지 이른바 이제 그 통합선거의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쪽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그 저희 원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피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피고가 지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환 대법관이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감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소송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원고에게 있다라는 그 주장마저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봐도 틀리고 지금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도 그 입증 책임은 오히려 저기 피고에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새롭게 뭔가 이걸 입증을 해주는 분들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입증 책임은 그 피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이제 저희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이 입증을 했습니다. 뭐 임시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증거인멸 부분이라든지 그 지금 각종 영상, 각종 오프라인 증거들, 그리고 우편투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은 이제 저기 피고에게 있거든요. 근데 피고가 지금 답변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의 그 제대로 못한 그 책임은 자기 피고에게 있는 거죠. 지금 그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가슴에 와닿네요. 조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는 과세관청이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된 쟁송은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입증 책임이다.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죠. 예, 그렇죠. 왜냐면은 국세청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과세하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뭐 이른바 헌법기관인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입증을 할 부분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세청이 그 조세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검증까지 불만이 생기면 검증까지 담당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어제 가졌던 그 캐나다에 47년 전에 한국을 떠나신 이경복 은퇴회계사님이 저한테 보낸 그런 메일이 재판장을 판사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분도 이 입증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든 입증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동안 뭐 유튜브라든지 또 박주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참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3대 유명한 비영리 또 독립 정파적인 그런 국제 기구들 카트 센터나 이런 데서 아마 이 지금 이 입증을 하고 있는 조사를 보고서를 아마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맞습니다. 한국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튜브나 또 변호사분들이 다한 백서라든지 증거물들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썼던 가장 잘쓴 책이 국화와 칼인데 그 국화와 칼을 쓰는데 미국의 인류학자가 한 번도 일본 안 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선거는 데이터만 있어도 그 그럼요. 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인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든 그 장소와는 상관없이 부정선거임을 이미 주장할 수는 있고요. 월터 미벤 교수는 사실 다섯 차례나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실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 그 많이 미국 뭐 영국 등에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잠잠할 뿐이지 이미 그 우리나라 그4.15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는 것은 세계의 그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침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김상환 대법관도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함협사. 예, 제가 그 거기서 놀랐구만요. PPT로 설명하면서 그랜트 뉴시엠에 보고서를 올렸고요. 이게 이제 청와대, 아니 그 백악관과 미 국무부와 NSC까지 보고된 사안이고, 워싱턴 타임즈 그리고 인도 선데이 가디언 그리고 도쿄 신문 등 세계 이제 유수 외신에도 이제 지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났는데,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덮어버리면은 이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사실은 유혈 사태가 그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대법원이 할 일은 이미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빨리 선언을 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되게끔 하는 것이 대법원이 해야 할 자세다라고 얘기를 솔직히 했어요. 아,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김상환 대법관 앞에서 PPT를 발표하면서 박주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이제 후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석동현 변호사님이 야, 대법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고, 사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판단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빨리 부정선거인 걸 판단을 하고, 지금 21대 국회를 뭐 해산시키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대부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그 석동영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동갑입니다. 동갑이기 때문에 정말 참 석동영 변호사님이 공부를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를 간 건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석 변호사님하고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에서 공기를 숨쉰 거죠. 부산 동구 나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제가 참그 민경욱 전 의원이 변호인단을 참잘 이렇게 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석동희 변호사님 가장 고참이시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조금 더 조심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거지만 대부분 변호인단들이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패기라든지 아마 제가 이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법정에서 김상한 대법관이 아마 연배가 저희들하고 같거나 저희보다 조금 아래거나 아마 그렇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김상환 대법관.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많이 분출이 돼서 아마 그분이 조금 상황을 뭐 결과는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지만 아마 그날 아,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대충 덮어서는 일신사계 역사적 그런 엄청난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점을 지금 박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예, 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빠른 66생, 66년생입니다. 66년생입니까? 예, 빠른 66입니다. 어휴, 빠른 66. 그러면 출세가 빨랐네요. 그렇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보다 연수원 기수는 이제 5기 정도 늦고요.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출세들이 다 빠른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이제 뭐 잡 라인을 타면은 그 위에 이제 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아닌가. 54세 정도의 대법관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50대 초반의 경험하고 60대의 경험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대법관들이 그렇게 젊으신 분들이 꽉차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판결 자체가 훨씬 더좀 이렇게, 그런, 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소지가 많네요. 사실 이제 변호인단을 좀 구성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좀 많이 핵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유승수 변호사가 합류를 했고요. 예. 조태우 변호사님 이제 합류를 했고, 이제 석동현 변호사님은 이제 저희 한변, 제가 이제 한변 지금 사무총장이 됐는데 예. 한변의 대표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괜찮은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젊은 변호사들을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과거 2000년도에 그 히딩크가 그렇게 사람을 잘 용병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됐는데, 이번 네. 사안은 나이가 든 사람들만 팀을 짰으면 시작부터 제가 생각하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되고, 틀을 예. 깨야 되고, 상대방의 그 소위 그 완고한 그런 믿음을 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편제는 저는 모든 분들을 다 보게 된 것은 23일날 단상에서 발언하신 걸 보고, 아, 저 정도면 한번 싸워보겠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렇게 한게 인적 구성을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거기에 아주, 이제 좀 드러나지 않는 또 여자 변호사도 한명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에이스입니다. 예. 똑같은데 이제 조만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용기가 있고 또뭐 어떤 기존의 틀보다는 정의와 진실에 근거해서 그에 따라서만 지금 판단하는 친구들이라 저는 뭐 어려운 싸움이지만 또 사실은 뭐 진리는 저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이 되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저는 그럼 거기서도 보면은 뭐 거의 그 박주현 변호사단은 세 번째 정도 고령자겠네요. 아니요, 변호인단 가운데서 제가 네 번째입니다. 네 제가 번째시구나. 1등이 석 변호사님, 2번이 도 변호사님, 3등이 유승수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번째. 권오용 변호사님은 아, 권오용 변호사님이 있군요. 권오용 권오용 변호사님이 2등인가 그렇죠? 1등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다섯 번째가 되는 예. 중간입니다. 어쨌든 참그뭐 이번에 여러 변호사님들이 도태우 변호사님이나 유승수 변호사님이나 다 이제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4.15 부정선거 초창기부터 사건을 파헤치는데 정말 박주현 변호사님이 큰 그런 역할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리고 특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른 부분들도 참 귀한 역할을 했지만 제가 그 K-PAC 네. 한미 보수 연합 대회가 서울에서 9월 달에 개최됐을 때그 1부, 2부를 다 중계를 하고 또 1부, 2부 가운데 편집을 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대회 전반적으로 다참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이 가운데서도 2부의 마이크를 잡고 박주현 변호사님이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란 부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 것은 그또그 자체가 외신을 탔고 예, 또 맞습니다. 그 자체가 그 회합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됐던 그런 미국의 소위 공화당 보수주의 인사들에게 상당한 그런 깊은 인상을 심어서 아 이게 한국 문제가 결국 부정선거가 확실하구나 그런 확신을 줬고 결국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 그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국제조사보고서가 그리고 앞으로 국제조사단이 파견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하는데 이제 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도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 번도 했지만 이제 직접 그 작업을 주도한 입장에서 우편 투표의 조작 행위 거기에서 어떻게 시작했고 그게 내용은 뭐고 핵심 포인트는 뭐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 증거 인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이 부분만 또딱 잘라서 내보낼 수 있게끔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안 그래도 제가 박사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뭐그 사실은 김상화 대법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얼룩당당 판결하면 안 된다. 이 자료들 전부 다 외국에 다 갔다. 그래서 이미 외국 국제 부정선거 그 검증단이 우리나라 부정선거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런 거 증거들 무시하고 그 기각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김상환 대법관이 좀 독려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느꼈습니다. 이제 그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안 그래도 좀 박사님께도 좀더 전파를 위해서 좀그 자료들을 좀 많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사 하는 그안 그래도 부탁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여쭤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우편 투표를 이제 그 조사하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사실은 일단 증거 보전 절차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빳빳한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딱 드러났는데 더 이상의 추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선관위 측에 있고 그거를 뭐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초능력이 저희들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남은 증거들을 파헤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골몰을 했는데
우연찮게도 증거 보존 절차에서 그 우편 투표 등기 번호가 있는 우편 봉투를 이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예. 그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사진에서 우편 등기 번호가 추적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 추적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거를 그대로 찍어 보니까 몇개안 찍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한 서른 개가 넘는 등기번호를 확보를 했는데 그 등기번호를 하나하나 조금 더 찍어보니까 당겨, 조금 더 당기셔 가지고, 예. 그몇개안 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이거를 등기번호를 한번 추적해보자라고 올렸는데 많은 이제 분들이 국민수사대가 되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편 부정투표의 태양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알게가 돼서 재검표가 진행이 됐으면 사실 그 작업을 안 했을 텐데 재검표가 너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뭔가 핵심되는 증거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유형이 꽤한 10가지가 넘는 유형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등기번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272만 여개가 되는 그 관내 사전투표 전수조사 되는 등기번호를 다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단 전부 캡처하는 작업을 했어요. 캡처하는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뭐천 개를 담당하겠다, 자기가 만 개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 또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들이 저희가 데이터 작업 그 캡처한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데이터로 뽑아주시는 작업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등기번호를 진짜 거의 에러 오류가 거의 없게끔 그다 확보를 할수 있었고 그거를 31가지 이상의 그 유형에 따라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지역별로도 몇 가지가 부정이 있었다는 것도 다 확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역에 있는 그 등기번호와 그 등기번호의 가짜 진짜 여부까지도 저희가 다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블랙 시위를 하면서 여기 모이는 분들이 100만 명 정도가 되면 한 분당 3개씩만 분석을 하면은 300만 개가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된 거였는데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이 시위가 확산되는 걸 막았고 언론이 또 이렇게 또 확산되는 걸 막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뭐 저는 뭐 일종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정 사이로 대한민국에 벌어진 이 엄청난 불법 행위, 범죄 행위를 밝히라는 그런 어떤 섭리가 작용을 해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게 이제 110만 개가 되는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 110만 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놀랐는데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110만 여 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울릉도 그 관내 사전투표 조사하면서 그 행정 전산망에 있는 인구와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와 그 선거 개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또 110만 개 정도가 그 가짜 투표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검증 작업에 의해서도 아주 정확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저희 그 우편 투표 결과물이 지금 그 국제 조사단에 이미 전달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부정선거다라고 지금 그 아마 선언이 될것 같습니다. 김상환 대법관도 그 제가 그 법정에서 이제 PPT를 틀었는데 그 80여 장이었거든요. 그 PPT만 해도 80여 장이었고 그 앞에 이제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우편 그 투표 배송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3시간 30분짜리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제 박주현 변호사 TV에 있는데 그 영상을 틀고 이 김상환 대법관한테 이렇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가 문제다라고 일단 언질을 한 다음에 이 80여 개의 그 우편투표의 각 유형별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 다음에 강론으로 인천 연수구의 그 개별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 김상훈 대법관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사실. 놀라죠. 충격적일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도. 예.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봉인지라든지 봉인함을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고 예상 가능하지만, 그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사실상 그것은 뭐 신종 기법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270만 건 가운데서 약 110만 건 정도가 명확한 부정선거 혹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40.4%거든요, 그 비율이. 40.4%.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추적하면서 대개 사전투표의 한20% 정도가 추정치로 봤거든요. 그 정도가 아마 이 조작이 됐을 것이다. 그 추정치가 한 120만 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든 그이 증거물은 뭐 아주 이번 사건에서 그 어떤 종류의 변명이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물건으로 됐는데, 그참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그 미국의 보수 진영의 아주 핵심 인사들에게 인상을 줬고, 아마 그 끈이 현재 그 카터 센터를 비롯해서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조사단에 의한 4.15 총선의 부정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다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예, 말씀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국제 이슈를 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타려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신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도 이걸 다 보다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도 정말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제대로 손댈 수 있는 건 관외 사전투표였거든요. 예. 근데 그 관외 사전투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더라고요, 보니까. 메일 보트죠. 우편 투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좋은 정무적 판단을, 현명한 정무적 판단을 내렸네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사전투표의 조작의 강도나 세기를 보면은 관외 사전투표가 조금 더 세고, 맞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좀 덜한데, 제가 이렇게 전산이나 이런 것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보면은 패턴이 아주 착하게 드러나요. 빼고 맞습니다. 더하고 하는 거가. 그런데 그것은 통계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대해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 한국의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270만 건 가운데서 110만 건이 됐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됐는데, 또 하나의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이번에 만들어냈죠. 그것이 바로, 예, 그 결과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몇건 정도가 현재 밝혀졌습니까? 조작을 한 것이, 수치를 조정한 것이. 깨시 그 변경하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희도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9월 9일 날 이제 관외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제 성명서 발표한 이후에 9월 16일 날도 한번더 했는데, 전산 기록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또 이게 몇 갠지를 셌습니다. 지금 1408개 정도가, 현재까지. 또더 보면 더 바뀔 수도 있는데, 이제 증거인멸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스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더 놔둬 볼까라도 생각을 했지만, 그때 중앙선관위 서버 이전 등의 이슈가 또 컸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증거인멸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고도 때릴 겸 이제 증거인멸죄를 고발을 해서 지금 스톱이 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안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사실 들여다봤고요. 저도 처음에 이 작업을 했을 때그 캡처한 거를 일단은 무조건 원본을 처음에는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본을 보관을 다 했습니다.
그 혼자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서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과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누군가 혹시나 다치더라도 이거는 다 뿌려버리자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뭐 향후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 저장을 일단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변경 여부도 저희가 다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조사한다고 했을 때 얘들이 변경했으면 어떨까?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 작업은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작업은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작업이 일단 완료가 됐을 때 솔직히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싸움을 진행이 하신 거네요. 네? 시간 싸움을 하신 거네요. 예. 쫓는 시간 자와 쫓기는 자 사이에 예. 저 정말 조마조마했겠습니다. 예, 정말 그때 처음에는 이거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 컴퓨터도 사실 24시간을 며칠간 돌리기도 했거든요. 며칠간 돌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는 좀 마음이 놓였고요. 그리고 아, 그 진짜 중요한 걸때 제가 말씀을 안저 진짜 드렸는데 중요한 걸 조금 더 이따 말씀하시고 여기에 댓글에 고대화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조사단이 와서 해도 증거 불충분이다. 국제조사단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코로나 전국에 국제조사단은 이미 한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화와 맞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 작가가 망고불변의 그런 명저서를 남겼지만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을 갈 필요가 그냥 미국 앉아서 일본을 더잘 분석했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6개월 동안 유튜브들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 시민들이 노력해 축적한 그런 증거물들이 대부분 다 국제조사단이 뭐이다 유튜브 한국의 주요 유튜버들도 다 그냥 그거를 번역해 가지고 다 보셨다고 그래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그 우편투표를 또 조사하게 된또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분당을 증거 보존 절차를 갔었을 때였습니다. 분당을 증거 보존 절차를 갔는데, 뭐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관외 사전투표 CCTV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 보관되어 있으면 사무국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국장실에 CCTV가 없어서 그러면은 사무국장실을 드나드는 저 CCTV를 증거 보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무국장이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계속 안 주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걔들이 이 CCTV는 뭔가 뭐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CCTV고 이 원본이 없습니다. 이라고 제출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옆에 우편용 투표 훼손기를 봤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뭐 우편용 투표 훼손기라고 하더라고요. 접수기 같은 거. 그래서 저걸 제가 되게 의심스러운 눈치로 봤거든요. 저것도 증거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무국장하고 그 사람이 상당히 그 마치 진짜 범죄자의 그 눈빛처럼 걸린 사람이 딱 눈빛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에 비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편 투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한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눈빛과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그 상황 움직임을 제가 느껴가지고, 바로 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지금 투표 용지 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있고 그 발급기가 동시에 등기우편도 바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두 가지의 대조, 그다음에 우편 등기 그 배송 과정의 그 대조, 이 통합선거의 명부 대조 이것만 이루어진다면은 현재의 그 부정선거의 그 범죄를 바로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번 거는 이번 미국 대선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미국 사회에서 투표 관련해서는 우편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의 그런 정직성 이런 문제하고 또 특히 지금 미국의 조야가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격노할 정도로 그런 배반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이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내정 문제가 아니고 자유사회를 전체주의자들이 침략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국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4월 16일부터 여기에 뛰어든 이유도 그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3월 2일 날 차이나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청와대 그 조작 사이트,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100만 개가 계속 안 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고발을 하면서 그 청와대 사이트에 중국 IP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를 그때 인지를 했었고요. 그 이후 3월 1일 날 차이나 게이트가 대한민국에 크게 퍼졌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5일 날 진짜 대규모 부정선거, 4월 11일과 11일, 15일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1년에 보면은 결국 중공의 대한민국 침략 행위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뭐6.25 제2의 6.25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그 댓글에 심제임스 님이 완전 범죄는 불가능합니다. 범인은 이미 지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에 재미동포 가운데서 이 넘버 시어리 숫자 이론을 전공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가지시는데 그분은 뭐딱 단언을 하더군요. 그 당시에 4월 아마 중순 정도 한 20일 전후였을 것 같은데 그분 말씀은 이미 숫자로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숫자는 무지막지합니다. 누구를 봐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숫자가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신 거를 굉장히 깊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문제는 이제 결국 국제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대법관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국제적인 시각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들이 좀 노력을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안 그래도 하니까 자국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보실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 그분들이 너무나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세계에 또 함몰되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오명을 덮어쓰고 사회적으로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김상환 대법관도 이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언질, 그리고 국제 검증단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당황을 하는 눈치였고요. 그 저희들도 이제 그 외신이나 국제 검증단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그 태도, 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둬서 좀더 이제 법원의 서면이나 결론을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판단이 외신이나 계속 트위터를 이렇게 미뤄보면은 이미 그 외국에 있는 좀 일반인들조차도 한국의 그 리기드 일렉션, 그 부정직한 선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미 한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캐시팩 그 한국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했을 때그각 연사들이 발언하는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단정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태도와는 달리 완전히 부정선거는 확실하고 그 방법론이 어떤 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의 입장은 너무너무 명백하고 이미 드러난 증거들은 이제 그러한 부정선거임을 더 밝혀주는 보강 증거가 될 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도 계속 더 인지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그 미국 사회의 그런 그 전문가 그룹을 보면은 가장 부러운 게 전문가의 직업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직업적 인테그리티, 정직성이란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국제조사단이 지금 보고서를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결국 국제조사단에 의한 문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경복 그 캐나다에 은퇴하신 분, 회계사분 말씀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자면 참정권은 기본권이다 이야기죠. 참정권은 그냥 우리의 그냥 그 일종의 보편적 가치에선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특정 국가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속여가지고 참정권을 위배하면은 그것은 그냥 소위 그 유엔의 인권 선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대미문이었다. 이 김상한 대법관이 하신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까? 전대미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디지털 조작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 검증은 이른바 수개표면은 끝날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4.15 총선의 그 선거 무효소송에서 밝혀진 것들은 그냥 단순한 수개표의 문제가 아니라 뭐 QR코드, 우편, 서버, 뭐 다양한 포렌식들이 필요한 일종의 디지털 검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잊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제조사단을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상한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 감정예규에 이제 감정인으로 선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정하시는 분을 보니까 지금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거 무효소송의 감정인으로서 적합한지도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도 이게 사실 뭐그 규모나 범위 그리고 그 이후의 파장까지 고려하면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보여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대미문이라는 것은 뭐 단순한 수개표로 해결될 수 없고 이런 디지털적인 문제구나 이런 맥락에서 김상한 대법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전대미문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듣지는 아, 못했는데, 그러시구나. 아. 일단은 그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아, 그 그러시구나. 한 번도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전대미문이라고. 없었어. 예, 그거는 그래서 들으셨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아,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이런 말씀을 김상한 대법관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받아들일지 이런 데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우편투표와 관련돼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조회 신청을 이건 바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조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편 일단은 투표에 대해서 사실 확인 차원인데요. 사실 확인 차원. 사실 확인을 하려면 그 사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각 기관에 예를 들면 임시사무소와 관련돼서 KT나 이런 데 지금 자료를 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선거인 명부가 확인됐을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제 또 사실조회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법관이 판단을 보고 아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은 그 사실조회 신청을 그쪽에 보냅니다. 예. 기관에 그런데 이제 법관이 그냥 묵혀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는 이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참이 현장에서 직접 또 밝히시는 부분뿐만 아니고 또 법률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선거 부정 문제 또 선거 무효 소송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참 여러분들 좋은 교육이 됐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직접 그 유튜브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칭이 박주현 TV입니까? 박주현 변호사 TV입니다. 아, 박주현 변호사 TV니까 참조하셔서 꼭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바로 또 구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힘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더해 주셔야 이렇게 우리가 또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또 공병호 TV도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예. 그 소위 우리나라는 지금 디지털 파시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뭐 그냥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손을 대 가지고 특정 채널이 볼수 없도록 그렇게 네. 만드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뭐한 10%, 20%까지 그냥 줄여놓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이 이렇게 또 전해주시고 또 구독도 권해주시고 하는 거가 여러분이 그것이 또 애국하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데 내가 힘을 더하는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이거는 뭐 이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경우에 너무나 큰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도했던 분들은 어떻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요즘 대전에도 카스루 시위가 생기고 부산에도 생기고 대구에도 생기고 서울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인들하고 나누는 그냥 그 사적인 대화가 정말 덮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그 서로 이렇게 조용하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항상 이렇게 뭐 건설적 비관주의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건설적으로 파헤치지만 항상 잘안될 경우를 늘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박주현 변호사님 좀 이렇게 자주 좀 출연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그렇게 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알려야 돼. 예, 애 왔구만. 애도 한번 보여 주시죠. 많이 컸네요. 예. 예, 아들입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또 알리실 게 있으시면은 저 메일을 통해 가지고 좀더 한번 당부를 해주면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룰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박사님 도움이 좀 필요한 일들이 꼭 많아가지고 이제 주시면은 그리고 다른 조금 훌륭한 유튜버 계시지만 저는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면에서 또 다음에 모시기로 약속하고 박주현 변호사님이 좀 당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진짜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후의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솔직히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볼때그 파장이 너무너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때문에 이제 워싱턴에 이제 민경욱 의원님도 다 계시고, 그래서요, 예, 그, 괜찮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말 이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것들을 밝히는 작업들은 계속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전 가정 깃발 달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아니면 4.15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큰 깃발들을 각 가정마다 태극기 달듯이 이렇게 달고 뭐 하면은 점점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나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이걸 확산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 공병호 박사님이나 뭐 여러 그 외국 유튜버들의 활동을 뭐 강제 종료라든지 알고리즘 조작에서 방해하는 것들이라든지 너무나 주도면밀하게 하고 있지만, 그만큼 진실은 더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이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강하게 마음을 먹고 더 많이 알리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사건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참 경상도 말로 어째 너가 그렇게 이 험한 일을 했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좋겠습니다. 네.
다른 뭐 작은 일들은 다 이해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무슨 그런 배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정리돼야 될 것은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 변호사님 건강하시고 또 항상 이렇게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예,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감사합니다. 예.